아, 우승보다는요. 예, 뱁이 달라 이거야. 대표님, 대표님, 뱁이 커져.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뱁이를 따고 나서 예, 저 살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노래하는 포트님인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유저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콘텐츠뿐만 아니라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공방 참여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유저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BJ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뵙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방제에도 써져 있듯이 정말 마음이 편안하네요. 수수료가 10%가 올라간 게 일단 가장 좋은 점이고 뭐 모든 BJ도 다 통틀어서 제일 좋은 점이 일단 수수료 줄어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퀵뷰도 이제 막 한 달에 뭐 몇 개씩 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퀵뷰 좀 받았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시나요? 다이어트 얘기는 지금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즐기세요. 짝짝 좀 더 즐기시죠. 코코카카. 아,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 이제. 뭔가 이제 뱁이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뱁이 따고 나니까 뭐지 내 목표가 팝이라고 하기에는 존나 멀어 보여. 뭔지 알지? 이렇게 딱 이제 길가에 서 있는데 저기 먼 곳에 보면 이제 산이 이름 모를 산이 있는데 존나 멀어 보여. 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뭔지 알죠? 예, 내 우리 동네에서 봤을 때는 야 저거 흐릿하게 보이는 게 저 산이 얼마까지 걸리려나?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하여간에 일단 여러분들 축하 받았고 제가 이제 약속을 말씀을 좀 드려야죠. 제가 남수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민심이 최고조로 안 좋았을 때 뱁이 인질극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뱁이는 사실 그날 인질극 끝내고 제가 회군한 날 뱁이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부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떠나지 말라고 뱁이 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인방계래. 그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제가 뭐 땡깡 부려가지고 얻어내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선례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BJ가 이런 행동을 한다 코트 같은 행동을 한다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뱁이 가지고 이제 인질극 하는 BJ는 코트에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야죠 아프리카에. 알겠죠? 예, 그런 새끼 나오기만 해봐. 나를 따라하는 새끼가 있다 가만 안 둬요. 왜냐? 나를 이용하는 거거든. 걔 장난이고 진짜로 예 정말 될 줄 몰랐어요. 될 줄 몰랐고 좀 추하게 베비무새 이렇게 공방에서 베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 불편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베비무새가 아닌 파비무새로 거듭나도록 하겠고요. 예, 앞으로도 공방 주구장창 예 무조건 예스맨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빼는 거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핸드폰 스케줄러에 4월 1일 노래하는 코트 99.9kg라고 저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잊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스케줄러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 어떤 분들이라더라도 4월 1일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지합니다 지금부터. 예, 정말 진지하고 정말 일생일대의 사생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런할 준비하고 뱁이 떨어져가지고 운영자분들한테 성나가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했었을 때 내 민심이 최고조로 안 좋았었던 시기에 남순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얼떨결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그 말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자, 약속은 이렇습니다. 몸무게를 100kg로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3개월 동안이고요. 99.9kg까지 4월 1일까지 빼지 못하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대표 카페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를 다른 BJ분에게 양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남순이가 될지 최군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도를 하고 인방계에서 떠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유튜브 영상에 또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 방송국 VOD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9.9kg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쟀었던 당시에는 몸무게는 126kg였습니다. 126kg였습니다. 자, 거진 30kg가량을 뺄 텐데 지금 몸무게를 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지금 너무 겁이 나서 잴 수는 없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는 내일 첫날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는 흔히 말해 이제 김봉준 짤, 봉준이 짤처럼 위에서 이렇게 찰칵 찍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방계를 떠날 것입니다. 데뷔도 반납을 하고요. 아프리카를 떠날 것입니다. 카페 헌납하겠습니다. 인간 실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실패로 굉장히 좀 말들이 좀 많았었죠.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코트의 사생결단.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늘의 메뉴 유쾌한 연어 육회입니다. 계란, 노른자, 싹 하나 더 싹. 아, 최후의 만찬 치고 너무 고급지다. 예, 네, 너무 좋네. 존나 맛있네. 아! 꾸꾸까까.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거 뭐냐면은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기. 또 처먹냐? 뭔 입에 뭐가 들어갔다 하면은 물 빼고 다 처먹네. 물 빼고 뭐 먹잖아? 뭐 뻥튀기 조그만 거 하나 먹잖아? 땅콩 하나 먹잖아? 또 처먹냐? 꼬투야? 또 처먹냐? 닭가슴살 먹고 있으면 또 처먹냐? 현미밥 첫 끼니 먹고 있으면 또 처먹냐? 이 새끼는 볼 때마다 먹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두 가지야. 나 16시간 굶고 나서 첫 끼니 먹는데 그거 보고 또 처먹네. 그러는데 죄송한데 안 먹었는데요? 에이 지랄하지 마. 근데 그렇게 살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무조건 뭐 들어가면은 네가 그렇게 처먹으니까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진짜로 정말 부탁드릴게요. 합방 나가서 불가피하게 술 먹어야 되는 날. 합방 나가서 불가피하게 술 먹어야. 그러니까 불가피란 단어를 왜 쓰냐고 지금 채팅창에서 누가 그러셨는데 그거 그럼 술을 안 먹으면은 분위기가 안 살아요. 나는 그거 알아. 솔직히 술 먹는데 다 같이 진짜 뭔가 분위기 달아올라 갖고 술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연초 얘기 오케이. 연초는 무조건 담배 무조건 피게요. 담배는 이제 무조건 제 전자담배 제 전담만 피겠습니다. 왜 담배를 폈느냐? 바로 남순이 개새끼 때문이에요. 대상총회 있던 날 남순이가 그날 살짝 빡쳤었어요. 처음에 시작에 무대가 딱 있고 앞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무대가 있고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봉준이가 남순이를 못 보고 인사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남순이가 아 개새끼 일부러 저러나 하면서 약간 살짝 찐텐처럼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못 봤겠지. 야 진짜로 너 모른 척하고 그러겠냐? 너 여기 컨텐츠 불렀는데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형 담배 한 대 피러 가요. 그래 담배 피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남순이 약간 달래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뒷문으로 나가갖고 이제 담배를 딱 보는데 형 담배 펴요? 형 담배 안 피잖아요. 아, 펴 괜찮아 괜찮아. 분위기 맞춰주려고 사실 그때 전담이 없었는데 혼자 담배 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동생 기분 맞춰주려고 담배 한 대 폈습니다. 뭐냐 이거 이것은 뭐냐 우정담배 우담이라 그러죠 우담. 예, 우정담배 뭔지 알죠? 남자들 알죠? 오랜만에 본 것도 있고 반가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 흐름을 깨기가 싫었어. 갑자기 거기서 야 잠깐만 랄프야 전담 좀 갖고 와봐. 그럼 랄프 얼마나 걸려요? 랄프 5분 걸리겠죠? 그럼 남순이 담배도 못 피고 아 형 담배 언제 와요? 곧 방송 시작인데 뭔지 알죠? 그래서 그날 그냥 야 하나 줘봐 그래가지고 우정담배를 폈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은하 집들이 때 여은인가 그 친구가 담배를 되게 맛있는 걸 피더라고요. 개얇은 거 개얇은 담배. 아무튼 그렇고 담배는 이제 무조건 안 필게요. 예 무조건 안 피도록 하겠습니다. 꼬꼬까까. 일단 비관적인 친구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좀 쉴드를 좀 쳐주세요. 어쨌건 4월 1일이 약속한 날이니까 그날 전까지는 코트 스트레스 주지 마라. 저렇게 뒤지게 처먹어도 저날 못 빼면 코트는 인방판에서 떠나는 걸로 했으니까 약속된 날 그 전까지는 절대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 예를 들어서 야 이 4월 1일이다 벌써 지랄이냐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쉴드를 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제 목표는 뭐냐면 최초로 진짜 다이어트랑 방송이랑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성사시키는 게 제 목표. 둘 다 성공. 예, 그게 내 목표. 그리고 뭐 관심 있는 병원이나 뭐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이렇게 손잡고 파트너십 맺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뭐 일단 제가 생각해 놓은 거 요거.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코코카카. 최고는 치킨 처먹고 있네요. 한번 쓱 볼게요. 네. 노래하는 코트. 맛있노. 축하해. 베비 됐다며. 이제 팝이 길만 가자. 왜 베비 그라운드 안 갔어? 이대로 가면 좋대네. 노래하는 코트. 권유아가 진행해서 안 갔어. 너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이어트 한다며? 25kg 빼야 된다며? 그냥 대충 그냥 한 소리라고 해. 25kg 어떻게 빼? 이씨 무슨 태릉이야? 저야 본보 캐릭터도 있잖아. 사람들한테 협박을 해. 야, 살은 뺄 수 있어. 근데 방송이 존나 재미없어질 거. 왜? 내가 예민하니까. 너네 내가 예민하게 해서 방송 재미없는 게 좋니? 친구야, 3개월 간 정말 살 뺄 거야. 안 된다니까. 3개월간 살 뺄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면 애초에 찌지도 않았다니까. 너 그랬다가 그거 살 못 빼면 뭐 코트 뭐 카페 반납해야 된다며. 아니면 내일 몸무게 공개할 때 있지. 그 아령 하나를 들고 공개. 그래서 한 170kg로 불리란 말이야. 못 빼면 카페 너가죠. 너 카페는 네가 가지고. 그래서 내일 그거 몸무게 잴 때 납을 먹어보라. 납을. 그래서 한 170 만든 다음에 대충 5kg만 빼도 되게끔 해야 돼. 너 안 돼 임마. 너 방송 던지는 거야. 진짜 걱정돼서 그래. 그리고 나는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여러분들? 저 새끼 카페 던질 생각이네. 아 씨부레 어느 날 아 이제 아프리카도 자리 잡았고 그지 같은 거 카페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씨부레 이거 폭파시킨 다음에 그냥 방송국에 유입시켜서 돈이나 벌까. 어 근데 명분이 없네 족 같은 거.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이어트 공약을 내세워서 실패하면 카페를 던지기. 나도 6회 500g 때렸어. 잘했네. 근데 방송 끼고 6회 500g 먹어 뭐하냐. 방송 끝나고 돼지갈비 40인분 먹을 거잖아. 짜장 짬뽕 텐트 시켜가지고 존나 먹을 거잖아. 모니터 보면서. 아 너무 맛있어. 어우 꼴보기 싫어. 어우 개새끼. 아 5분 이상 못 보겠네. 존나 꼴보기 싫네. 아 이 새끼 왜 꼭 먹는 것도 꼴보기 싫냐. 정장 입고 진행할 때 빼고 다 꼴보기 싫네. 모든 모습이. 어우 꼴보기 싫어. 어이고 우리 형민이 300개 쌌네. 그래. 아 형민아. 형 베비 축하해요. 베비 됐어. 그래. 너랑 같이 됐네. 그래 형민 300개 너무 고맙고 형이 또 이렇게 보답으로 또 형민이한테 한번 또 풍선 한번 얌물지게 쏘러 가야겠구만. 그래 우리 형민이. 마 이 새끼야 먹어라 임마. 아니 에. 영민아, 나는 팝이 될 사람이야. 팝이가 되면 진짜 크게 한턱 쏜다.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야무지게 쏠게. 꼬꼬까까. 똥이나 드세요. 형 똥 먹을게. 형 똥 맛있게 먹을게. 우리 형민이도 새해 잘 방송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라. 그래 형민아 진짜 축하한다. 형 똥 먹을게. 왜요? 야무지게 받아 먹었는데 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랄프입니다. 제가 오늘 형님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비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형님 불러볼게요. 형님. 야 이거 아프리카 좀 뭐하냐? 아 형님께 제가 선물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형님 뭔데? 뭡니까? 나 베비 공략? 예.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뭐야?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스틱 채소 플래터 보이시죠? 예. 여기 당근, 여기 샐러리, 그리고 방울 도마도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이제 식사 끼니랑 한 개씩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걸 두고 이거 한 끼? 아 한 끼 이것만 있으면은 제가 형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형님 뒤집니다. 자 요거랑 그리고 편의점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요거 크래미 이게 지금 180g에 150칼로리입니다. 그러면 개당 15칼로리 정도. 예.
그리고 형님 또 계란을 좋아하시니까 짜먹는 감자 에그 샐러드. 네, 괜찮죠. 이거는 1kg에 1200칼로리인데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이 달달한 게 또 있어줘야 먹을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보신 그 샐러드입니다. 채소 믹스. 그리고 형님들 위해서 준비한 또 고기를 못 먹으면. 근데 나를 위한 삼겹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제 거고요. 나를 위한 삼겹살 아니야? 이건 제가 먹으려고 산 거고요. 이거 넣어 두시죠. 네, 이건 제가 먹으려고 했고. 또 형님 고기를 못 먹으면 단백질을 못 먹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연두부, 콩이 야무지게 들어간 연두부, 요거 한 팩씩 뜯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차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동신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시끄러. 야. 저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봐. 예? 어? 뭐? 어 뭔데 또? 고구마. 요거 고구마 또 에어프라이어에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네가 직접 깠어? 네. 이쁘죠? 요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이어트 시작이냐? 자, 그래 알겠어. 코코카카.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데뷔는 사실 그날 임질극 끝내고 제가 회군한 날 데뷔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부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데뷔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인방계래. 그래가지고